거기 어머니! 거기 뒷부분이라 어머니! 그 차라 잠깐 얘기 좀 해요. 계란 드시고 뭐라고 하셨죠? 그래, 이 계란이야. 아, 야, 진짜. 그 계란을 위해서 태어나신 목소리세요. 그런 목소리도 있어요? 제가 계란 장수만 20년째입니다. 내 녹음기에 계란이 왔어요. 녹음한 사람만 60명이 넘어요. 딱이요, 딱. 예. 녹음만 하면 대박이야. 그러니까 나더러 녹음을 해달라 그건가요? 그렇죠. 얼마나 줄 건데요? 기본급은 적어요. 근데 인센티브 봤어요. 그 계란 팔고 순수익의 10%. 계란 하나 팔면 몇 원 남는데요? 원이 아니고 전. 기본급을 올려주시든가 수익의 25%. 20 갑시다. 여기서 녹음해요? 잘 들으세요. 그 사람의 마음 움직이려면 목소리에 울림이 있어야 돼요. 계란이 왔어요. 들었죠, 울림? 아, 그 울림이요? 자, 갑니다. 준비되셨죠? 큐! 계란이 왔어요. 굵고 싱싱한. 에이, 가. 아니 그 뭘 이쁜 소리를 내려고 그러실까? 그냥 그 내추럴하게 그 야생닭이 그 계란 낳는 것처럼 프레시하게. 자, 큐! 계란이 왔어요. 굵고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. 오케이! 아,